네,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게 됐습니다. 최종 목적지였던 제주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제주 기억관 한편에 직접 제작한 고래 인형들이 가득합니다. 고래 인형은 304개.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 수입니다. 분향소에는 국화 대신 노란 프리지어 꽃이 놓여 있습니다. 제주 도내 170여 개 정도의 리본 나눔터들이 있어요. 그중에 맛집, 서점, 카페 다양하게 있는데 5곳 정도를 뽑아서 작은 기억 공간으로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이했지만 그동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인재는 되풀이됐습니다. 안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우영호가 잊어버려지니까 이런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영호도 잊지 말고 세월호도 잊지 말자는. 제주 문예회관에선 세월호 제주 생존자들의 아홉 번째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림과 사진, 도자기 공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생존자들이 상담소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초기 다소 어두웠던 생존자들의 화풍은 시간이 흐르며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제주 바다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분들이 그리신 그림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회복해 가는 그런 거가 좀 느껴져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생업을 위해 배에 올라야 하는 생존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주기가 되어서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잊혀지시기도 했고, 선생님들은 아직 힘드신 부분들이 있는데, 따뜻하게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의 도착지였던 제주에서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